잠시 후 11시 30분부터 한국과 요르단의 평가전이 벌어집니다. 2기 슈틸리케호의 새로운 영웅은 과연 누가 될까요? 요르단 안만에서 이원주 기자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동파 선수들을 적극 기용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Sino porque han tenido menos estrés en los viajes que otros jugadores. Y aparte no han jugado el fin de semana como algunos jugadores lo han hecho. 가장 큰 관심은 박주영에게 쏠립니다.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 중동파인데다 지난 18일 데뷔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골맛을 봤습니다. 이근호는 허리 부상, 손흥민은 근육 피로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박주영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동료를 보고 또 아는 사람들 봐서 좋습니다. 지난 10월 파라과이전에서 골을 넣은 슈틸케의 원조 황태자 남태희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수석팀 카타르 레퀴아에서도 4경기에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파는 아니지만 슈틸케 감독이 주장을 맡긴 구자철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구자철은 A매치 40경기에서 13골을 몰아친 대표팀의 득점 제조기입니다. 중동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고 그 자신감을 아시안컵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한 슈틸리케오. 잠시 후 이곳 킹 압둘라 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첫 승리 사냥에 나섭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